여기 원주 들리면서 제가 한 3번 정도 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원주 제1의 알탕 전문점이라고 써져 있는데 전국이라 바꿔도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추가해도 돼요? 진짜요? 오, 감사합니다. 지구도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어?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우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원주에 왔습니다. 여기 원주에 그 진짜 유명한 알탕집이 있는데 거의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알탕집이거든요. 여기 예전부터 되게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한번 와봤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알탕집인데 저기 앞에만 저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사장님 혹시 최대 몇 인분까지 돼요? 4인분이요. 4인분 양이 많습니다. 4인에 바나나, 고냐나. 원래 알추가 10번에서 먹고 싶었는데 넘친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이렇게 시켰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세팅이 엄청 빨리 다 돼 있어요. 이렇게 알을 두 개만 추가했거든요. 다 먹으면 또 추가해서 먹고 하려고요. 여기 원주 들리면서 제가 거의 3번 정도 왔었거든요. 근데 다 줄이 너무 길어서 못 먹고 갔는데 오늘 진짜 기다렸다가 드디어 먹는 거예요. 장이 많아. 대신에 드시고 남은 거 포장해달라 그러면 포장해드려요. 아, 아 정말요? 네, 가져가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와, 엄청 많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제가 또 몰랐어요. 이거 쑥갓이 나오는 것도 깜빡한 빼달라고 말씀드려야 했었는데 쑥갓 좀 뺄게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뒤에 먹으면 돼요?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알탕으로 배 채워야 되는데. 어, 맛있다. 네? 맛있겠다. 넘칠 것 같아요. 오늘 먹어도 되나? 이거 언제 먹어도 되지? 배고파, 먹고 싶어. 제가 잠깐 좀 더 살펴드릴게요. 네. 저기 네. 한 2분만 있다가 네. 줄이고 드시면 돼요. 네. 아, 쑥갓은 원래 안 드시나요? 쑥갓 향을 싫어해서. 아. 네, 못 먹어요. 자, 그러면. 드디어 먹어도 된대요. 잘 먹겠습니다. 일단 국물부터 한 입. 와, 오. 와, 얼큰하다. 잠시만요. 국물 좀 먹을게요. 다 뜨끈뜨끈하니 너무 좋다. 지금 겨울이라서 춥잖아요. 그래서 알탕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가 봐요. 진짜 뜨끈하니 너무 좋아. 아. 이거 음료수 갖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을게요. 제가 또 좋아하는 이거 두 개를. 아이고, 이번에는 와, 대망의 알. 여기 알 진짜 깔린 거 이렇게 보이세요? 알봐봐, 미쳤어. 이거. 와, 진짜 많다. 알이 진짜 크고 통통해요. 이거 보세요. 간장에다가 쫙 찍어서. 알이 하나도 안 부족하고 진짜 부들부들거리면서 겉에는 약간 이렇게 쫄깃한 식감 딱 끼어물면은 입안에서 막 그 알이 완전 막 난리 났어. 해물탕이나 이런 거 시키면은 되게 좀 뻑뻑해가지고 촉촉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뻑뻑한 느낌이잖아요. 되게 촉촉해요, 진짜. 와, 진짜 이게 알이 뭉쳐있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지는 엄청 부드러운 알 느낌? 국물에 이렇게 싹 적셔서. 와. 역시. 와, 알 너무 맛있어. 미쳤어. 와, 알이 이렇게 부드러워요? 원래?
이게 고니도, 고니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야, 고니도 하나도 안 뻑뻑하고 엄청 부드러워요. 이렇게 부드러워? 말도 안 돼. 와, 진짜 맛있다. 담가가지고. 진짜 알까지 한 입. 찍어서. 원래 빡빡해가지고 약간 안 뜨려요. 되게 말랑말랑하잖아, 이렇게. 말랑말랑도 딱. 여러분, 세개야. 부드러워. 여기서 얹어서. 처음에 이게 진짜 징그러워서 못 먹었거든요.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너무 맛있어요. 맛없는 맛이 아니에요. 이게 약간 생긴 게 좀 징그러워서 그렇지 웬만하면 맛있을걸요? 알 두 개 딱 집어서. 사장님, 알 추가해도 돼요? 추가해드려요? 해도 돼요? 네 개만 추가해 주실 수 있어요. 알 추가 네 개를? 네. 진짜요? 네. 두 개만 하면 안 돼요? 두 개만요? 두 개만. 그럼 세 개만? 네. 세 개. 세 개만요? 감사합니다. 쑥갓은 넣지 말고 네. 갖다 드릴까요? 네. 쑥갓은 빼고 국물 해는 것. 그냥 알만 세 개. 4인분에 알 세 개 적으니까 총 다섯 개. 지구도 죽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어? 네. 감사합니다. 네. 난 고니를 좀 먼저 먹고 있을까? 국물 적셔가지고. 와. 진짜 그냥 알, 진짜 알탕이다. 이게 알, 이게 찐 알탕 아닌가요? 그냥 알탕. 느끼한 게 잘 어울리는 그런 국물이 있고 또 이렇게 칼칼한 게 잘 어울리는 국물이 있는데 또 알탕에 이렇게 칼칼한 국물이 잘 어울리거든요. 그냥 먹어도 돼요? 네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딱딱하지가 않고 그렇게 야들려드려요. 보이세요? 맛이 감 나오는데 진짜 맛있어. 와우. 와. 좀 빼놓고 먹어야겠다. 너무 뜨겁다. 와, 이게 이렇게 팍 터질 정도로 지금 부드럽거든요? 이걸로 명란젓도 만들지 않아요? 예, 맞아요. 맞죠? 이 아기 너무 좋아요, 진짜. 명란젓도 맛있고, 다 좋아요. 맛있다. 되게 미안하다. 이게 너무 마르니까. 근데 지금 몇 마리일까요? 이건 너무 맛있다. 와, 밥도 아침 한 숟갈 떠가지고 국물에 한번. 어, 국물도 진짜. 다른 면도 하나도 없네요. 알탕밖에 없어요.
저기 원주 제1의 알탕 전문점이라고 써져 있는데 전국이라 바꿔도 되지 않을까? 그때 소화는 잘 시키세요? 되게 빨라요, 소화가. 진짜요? 예뻐요. 아유, 감사합니다. 나 찍어. 먹어.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여기다가 국물 이렇게 싹 넣고 아래 이렇게 명란젓 비비듯이. 와, 이게 찐 알밥 아니에요? 날치알 들어간 것도 알밥이긴 한데 이게 진짜 알밤 밥반인데요? 명란젓에 밥 비벼 먹잖아요. 그거랑은 좀 달라요. 아,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밥이 고소해. 아이 괜찮 아이 아이 저 아이 서비스 와 내가 됐잖아.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잘 먹을게요. 와, 아, 감사합니다. 좀 옛더니 어떻게 돼요? 4인분에 알예 알수라가 5개. 이거는 서비스. 아,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무 잘 드셔. 이거 새로 추가한 알이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 방금 추가한 알이 진짜 맛있어요. 와. 아, 덥다. 아, 아쉽다. 이거 맛있다. 나머지 마무리. 국물 색깔 봐. 오, 진짜 국물이 진국이야. 어, 끝난다. 국물. 와, 국물이 마지막에 진짜 맛있는 이유가 알이 풀려있어요. 약간 쫄아가지고 엄청 얼큰한데 일단은 감칠맛도 대박이고 국물에 알이 풀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알갱이가 팍팍팍 씹히거든요, 국물 먹는데.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아니. 놀랐어요. 진짜. 근데 그게 얼굴 안 들어갔네.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